미국이나 유럽 등 창의력 교육을 받아온 선진국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받아온 창의력 교육 덕분에 사물에 대한 표현력과 문제에 대한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학부모라면 한 번쯤은 미국에서 자라고 공부해서 그런지 아이의 표현력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조기 유학을 보낸 학부모라면 이 말에 대해서 더욱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들의 성적은 좋지만 창의력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제 옆에는 블록을 이용한 창의력 교육의 선봉에 선 블록피아 교육의 김영호 대표님이 계신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창의력 교육이 아이들 교육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블록피아 교육이 국내에 창의력 교육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아이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해서 블록피아 교육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 블록피아 교육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블록피아는 네. 200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어, 2000년도에요. 네, 우리가 네.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블록방이라는 아, 그걸 우리 블록피아에서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아, 블록방. 네. 예, 그거 유명하죠. 네. 예, 예. 그렇게 이제 블록방으로 출발해서 네. 지금은 이제 트리치 센터로 아. 발전해 오고 있고. 아, 트리치 센터로 예. 발전이 된 거군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자체 내에서 네. 생산하는 블록들을 가지고 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자체 생산을 하시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아이들이 그 창의력 교육을 해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제 예전에는 네. 주입식 교육만 주로 해왔는데 네. 이제 미래에 필요한 교육은 네. 결국은 창의력과 네. 저는 논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창의력과 논리력. 네.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네. 주입식 교육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부만 잘하면 다 우리 친구들도 다 출세하고 했는데. 어, 네네네, 다. 우리 요즘 애들은 네. 공부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창의력 교육이 각광을 받으면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가맹점들이 많은데요. 현재 블록피아 교육에서 직접 개발한 창의력 교구들은 어떤 교구가 있나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 그러면은 블록 교육이라 그러면 주로 이제 블록으로 창의 역량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알파브릭은 예예. 창의 역량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 문자 있고 예.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숫자까지도 가르칩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과학적인 영역까지도 가르치고요. 아. 또한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 영역, 아, 애들한테 소환할 수 있는 이런 KNX는 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구가 있고요. 아, 요즘 엄마들이 또 이제 다치는 걸 싫어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프트 알파브릭이라든지 소프트 큐브는 아, 소프트에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아. 다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교구들이 있습니다. 아, 네. 어, 네. 아, 교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되게, 그리고 다치지도 않겠네요. 이렇게 예, 아주 예. 부드럽게 이렇게 다 예,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 사용할 수 있도록. 아, 네네네. 네. 최근에 트리즈 센터를 오픈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기존 창의력 교육하고 트리즈 교육의 차이점이 뭔가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창의력 교육을 오랫동안 20년간 해왔는데. 네네. 과연 이 창의력 교육이. 네네. 도움이 될까 아이들한테 네. 이런 고민을 내 스스로 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창의적인 지식이 될 수 있을까를 네. 고민하는 때에 트리치라는 이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 트리치 이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네네. 우리 애들이 아는 지식을 예, 예. 생활 속에서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 아, 아는 지식을 예. 생활 속에서 찾아서 문제 예. 해결하는 지식을. 네. 거? 그 그렇죠. 어떤 건가요? 그래서 예. 이제 트리치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아, 트리치 카드요? 예. 카드가 이래 있어서, 네네. 이 지금 알츠 출수가 개발한 이 40가지 이론을 이 우리 유아교육에다가 최초로 지금 이게 접목을 하는 이런 트리치 카드도 만들었어요. 아, 이게 40가지예요? 예, 40가지 이론이요? 예, 예. 어, 오. 예, 간단히 설명하면 뭐냐면은, 네네. 우리가 세계에 많은 것이 발명되어 있는데, 네네. 이 발명편들이 무슨 규칙이 있을 것이다를 아. 이분이 이제 생각을 했네요. 아, 그래서 이것들을 네. 가지고 애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네네. 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 아이들이. 예. 이 카드로 하니까 또 쉽겠네요, 또. 예, 예. 사례도 또 이렇게 다 적혀 있고 이렇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뭐 나누기, 예. 또 필요한 것만 뽑아쓰는 추출, 예. 부분적 성질. 아, 이게 40가지의 이런
뭐라 그래요? 40가지? 예, 이론이죠. 이론? 예, 이론을 교육에 접목을 시킨 게 드리츠 교육. 아, 네. 예. 창의력이 기반이 된 4차 산업 혁명 시대잖아요, 지금이. 예. 트리즈 센터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기대주들인데요. 예. 트리즈 센터의 교육으로 아이들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네.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능력이요? 네. 그래서 얘들이 이 사회에 나갔을 때도 이 국가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트리츠 교육의 근본적인 거고 그게 하나 더 이제 지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식을 아이들이 알 수, 표현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제 우리가 개발했는 이런 트리츠 스토리 카드라는 게 있어요. 아, 스토리 카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요? 하는 이런 6화원치 카드를 이걸 늘상 접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언어적인 논리력을 키우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체험, 스스로 응용해서 이거를 창의력을 길러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말씀하신 미래에 과연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는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는 게 제 다음도 생각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 이거 트리즈 이 센터의 교육을 알면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너도 나도 다 이 교육 다 자녀들한테 시키고 싶어 하시겠네요. 네, 우리가 지금 트리치 센터가 그 지방에 있는데 제가 그 가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렇게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상당히 감동도 하고 호응도 하는 걸 직접 이렇게 제가 또 지방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학부모님들 만나보니까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보니까 아주 그냥 독특한 캐릭터에 어린이들이 좋아할 그런 캐릭터에다가 또 이름도 또 까칠이 까칠하게 생겼네요. 네, 이 블록은 이제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금 만들어진 블록 중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표정을 만들어낸 블록은 없습니다. 이거는 딱 보니까 막 슬퍼서 눈물 흘리네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여기 슬픔이네요. 예. 이게 이제 우리 6가지 표정을 우선 만들었는데. 아, 6가지 표정이요? 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 블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재밌네요. 아주. 예. 그래서 지금 이 블록은 실은 시민센터에서 들어가서 교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리센터에? 예, 예. 애들 자기 표정을 자기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예, 예. 재밌다. 원장님, 기존 창의력 교육과 블록체인 트리즈 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기존 창의력 교육은 약간 두루뭉실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저희 트리즈 센터에서는 블록을 통해서 배운 40가지 트리즈 이론을 활용하여서 실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트리즈 센터에 특별한 교육들이 있나요? 네, 저희 트리즈 센터에서는 우리 아이들 수준별, 연령별 에 맞춰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 과정의 끝에는 로봇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래 코딩 교육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최근 자기주도 학습의 참여력을 높인다고 하니까 트리즈 센터가 특색이 되나요? 네, 저희 트리즈 센터에서는 블록을 통해서 배운 40가지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요. 또한 창의 블록이 완성 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화원칙에 의거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스토리텔링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트리즈센터를 소개해주시기가 어떠신가요? 네, 저희 트리즈센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블록을 통해서 배운 트리즈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서 블록을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미래를 여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력 인재로 키우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트리즈센터를 보내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주변 또래 엄마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일반 블록방과 다르게 수업을 하고 있고 또 트리즈만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블록계와 트리즈센터에 아이를 보내니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일단 아이가 전보다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또 아이가 무엇보다 학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니까 저도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이가 그 블록케어 트리즈 센터를 다니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전과 비교했을 때 아이가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원에서 배웠던 것을 일상에서 적용해 보는 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피자가 나뉘어진 것을 보고 엄마 이거 분할이야 또는 피자를 한 조각 들고서는 엄마 이거 추출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기특해 보였습니다. 네, 그 아이에게 무엇을 또 어떤 점을 배우게 하려고 블록비아 프리즈 센터를 선택하셨나요? 요즘에 선행학습으로 영어나 수학학원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특별하게 아이의 창의력을 늘려주고 또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트레지저 센터가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40가지 분석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지저 센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최근 그 블록피아 트레지저 센터 가맹점을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얼마나 지금 모집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실제로 2000년대 슬립에서 일반 블록방은 한 500여 개를 오픈했습니다. 500여 개요? 네, 실제로 이 숫자는 우리 고객들이 잘 좋아해서 또 그렇지만 천문학적인 숫자였는데, 이 트레지저 센터도 최소한 한 300개 정도는 오픈을 해서 정말 그 전국에서 애들이 다 이 창의적인 아이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 교육의 방향입니다. 예, 학교에서 그냥 유치원 때부터 배워야 되겠네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지 이게 아주 창의력도 더 길러지고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 실은 제가 이거 트리지를 공부한 지가 한 3년 되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 트리지 센터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냐면은 대기업에서는 이 트리지 이런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요? 네. 근데 그 성인을 교육하는 분하고 내가 한번 만나서 한 장시간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과연 성인한테 교육했을 때 도움이 될까 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여쭤봤죠. 이거를 아이들한테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어릴 때 습관을 바꾸는 거. 그러면 훨씬 더 사고력이 바뀌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쩌면 개발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배우면은 창의력이 길러지고 하면 굉장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조카나 주위에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학생들한테, 엄마들한테 추천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좋은 교육이 있으니까 한번 이걸 자녀들한테 한번, 소개해서 한번 받아볼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알려주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입체 상표인 알파블릭을 등록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파블릭 그 교구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알파블릭이 어떤 건가요? 여기 보이는 이런 종류들의 블록을 알파블릭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파블릭이라면. 그렇습니다. 표정이 있는. 우리 입체 상표 는 요즘 이제 지책 제작권이 상당히 중요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여러 가지 매체에서 나오고 하니까 이 앞으로 지책 제작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입체 상표를 등록하게 되었고요. 이 알파브릭은 기존의 블록들이 가지는 그 특징들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이 이 관절이라는 겁니다. 이 관절을 통해서 애들한테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네요. 관절이 다 이렇게 접혀지고 하네요. 그래서 또 여기 우리가 모든 곳에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원활하게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블록이 알파브릭입니다. 알파브릭 블록 교구를 통해서 블록 놀이를 하면서 한글 또 한자 수를 깨우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블록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창의 영역만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 애들이면 한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애들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그 오감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하는 거. 오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리 한글을 깨우칠 때는 옛날에도 아마 그 리포터님도 그 이렇게 종이만 보고 배웠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걸
그 첫 번째가 이제 토끼인데 네. 토끼를 입체로 블록으로 만듭니다.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이름표를 딱 토끼라고 붙여줘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토끼를 느끼게 하고 토끼를 네. 외우게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기억이 오래가고 거의 그 우리 저 문자를 배운 애들은 네. 한글을 못 깨우치는 애들이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그렇겠네요. 그럼 한자는요? 한자. 아,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네. 우리가 그 우리가 프로그램에 있는 글자들이 꽤 어려운데 네네. 혹시 이것도 용용자 쓰실 수 있습니까? 용용자요? 네. 그런데 애들이 네. 물론 애들이 쓸 수는 없죠. 네네. 그런데 용용자나 거북기자 이런 것도 다 보고 읽습니다. 아 진짜요? 나는 그거 보고 정말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네, 그런 어려운 한문도 애들이 다 읽을 수 있다. 그것도 7세 애들이. 아 7세들이요? 네, 67세 애들이. 그걸 다 읽더라고요. 어머, 알파블리 저부터 배워야 되겠네. 한자가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아, 오, 그래요. 이야. 네,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수 개념도 하기 네네. 위해서 이렇게 예, 돛들을 넣어가지고. 아, 손으로 이렇게 느껴지나요? 아, 느껴지진 않는데, 아. 우리가 수를 배울 때 보통 1, 2 이렇게만 그렇죠, 배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하고 6, 7하고는 더민이 다르거든요. 예, 예, 예. 이 돛들을 배우는 이유는 부피의 크기가 우리 애들이 보면 한 개하고 일곱 개라는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도트는 일곱 개라는 개념이 한 개의 점이 일곱 개 모였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서 도트를 넣어서 수학까지도 가르치게 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입체적으로 네.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만들고. 그럼 이건 잊지 않죠, 그러면은. 네, 그렇죠. 예, 그럼, 잃어버리지 않죠. 그럼 우리가 흔히 이런 걸 하거든요. 수학 교육을 받았는데 네네. 1m하고 우리가 100m를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100m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왜냐하면 수 개념에서 벌써 10m라는 개념이 이렇게 하나씩 알고 있는 거 하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1이라고 7하고는 의미가 다른데도 숫자로 보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도트를 예. 예. 도트를 안다는 거는 이런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육 방법입니다. 진짜 연구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국내 마케팅 계획하고요. 또 해외 진출 계획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마케팅을 전공하고 했는데 네. 이 정말 좋은 마케팅이란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네, 맞습니다. 굳이 우리가 좋은 방송에다가 광고를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선에서 좋은 교육을 실천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마케팅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블록은 지금 현재 미국하고 말레이시아에는 수출이 되었습니다. 오, 미국하고 말레이시아요? 예. 그리고 예. 또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두바이에서 지금 바이어가 이야기 중에 있고, 예. 또한 우리 센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연길에 예, 센터가 개설되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아유, 이제 앞으로 아주 쭉쭉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실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직 모르시는 학부모님도 많을 거예요. 예. 여기,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블록피아 그 교육 방향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은 네네. 결국은, 우리 애들이 자녀가 미래에 어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미래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예. 예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논리적을 길러주는 능력이거든요. 아, 논리력을 예, 길러주는. 이런 것들을 잘 길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를 잘 운영할 것이며. 예. 오늘 아유 말씀 너무너무 재미있게 예? 신바람 나는 정세 톡톡 인터뷰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 우리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자. 한번 응원 한번 할게요. 예. 정은세 톡톡 인터뷰. 블록피아 화이팅! 화이팅!